적토마징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이렇게 화창한데 저랑 같이 한번 둘러보실래요? 그리고 또 보기도 좋고 전통 대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이런지 아직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네요. 봄이라 그런지 지금 각종 이렇게 상추랑 이렇게 모종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역시 이것도 하동, 구례, 광양 뭐 이렇게 곡성 이렇게 다 순진강축이라서 그런지 농산물 싱싱하고 좋은 농산물들이 아주 많네요. 대고버섯 키로 많은 좀 좋은 거는 키로 12,000원. 그렇네요. 아유, 이것도 봐라. 도라지도. 각종 야채랑 각종 채소가 잘 진행되어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네요. 아직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진 않았네요. 신발 가게를 지납니다. 여기는 꽃 가게네요. 처음 보다 많은 것 같아요. 꽃을 사시오. 왔다야, 이거. 예쁜 꽃. 알록달록 예쁜 꽃. 사랑, 꽃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여수 돌산가 밭도 좋고 아이고 이 콜라비도 있고 시나무도 있고 냉이도 있고 빨간무도 있고 쪽파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달래도 있고 콩팥 각종 꽃나무들이
향이 너무 많네요. 역시 봄은 쑥, 시나물, 달래, 냉이. 냉이가 뭐지? 냉이가 뭐지?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지나물 이런 거는? 5,000원. 5,000원이요? 이제 나가고 5,000원. 비싸네. 봄이라 그런지 비싸네. 어이구, 여기 가슴 참 좋네. 이런 가슴은 어떻게 해요? 4,000원? 한 달에 4,000원? 이건 뭡니까? 시프제미, 논두레. 아, 시프제. 응, 논두레, 시프제, 논두레. 아, 예, 예. 둘이. 3,000원, 4. 아, 3개 많은 거. 금방 뚫어보고 올게요. 뚫어보고 와요? 예, 예. 아까 내야. 아유, 여기도 생각보다. 물가도 되고 비싸네. 여기는 옥가게, 옥가게 코너입니다. 옷 사시오, 또. 자, 여기는 곡물 코너입니다, 곡물. 땅콩, 해탕콩, 고두. 자, 국산 살보리살, 해찹살. 자, 곡물 가게. 아, 여기는 목자 판입니다. 목자 코너, 옛날에. 안주 한 바퀴 하고 돌다가 배하고 하면은, 아, 이곳에서 오뎅 순대 붕어빵. 자, 옛날. 자, 옛날 음식들입니다. 보일장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좀 많지는 않네요. 야, 빨간 족발. 빨간 족발이. 빨간 족발. 아, 맞나? 도나스. 기차 마을 분식. 아, 이 분식들. 아, 각종 튀김. 핫도그. 튀김. 아, 나 여기는 만원짜리인데 여기는 근원물 가게입니다. 근원물. 자, 각종 생선들이 이렇게 절제하게 있습니다. 복성 어묵전. 갑오징어도 있고.